예, 저는 지금 연화봉에 왔어요. 연화봉. 뭐, 봉우리인 줄 알았는데, 맨 꼭대기에 오니까 굉장히 평평한 그, 산에 그, 산마루가 이렇게 쫙, 이렇게 있네요. 아주 평평한. 근데, 연화봉이지만, 봉우리지만, 이 평평한 거는 괜찮은데, 이, 왜 이렇게, 뭐, 엄청난 쓰레기가 있네, 여기 꼭대기에. 그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. 이거 비닐 뭉치들. 뭐,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. 이거 제가 혼자 감당이 안될 쓰레기들이에요, 이거. 참. 어떻게 그, 이름은 참 이쁘잖아요. 연화. 연꽃. 그, 불교 초기 경전에 수따니 빠따라는 게 있는데요. 뭐 말들의 모음집이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거기 그 수따니 빠따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구절 있죠. 한번 읊어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가라. 참 멋있는 말이죠. 그 수따니 빠따가 그 말들이 그 아주 그 순박하고 질박한 말들이 쫙 이어져 있는데 거기 그냥 한번 무심한 마음으로 한번 그 읽어보고 읽어볼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. 뭐 하나의 뭐 불교 신앙 서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수행서 같은 그런 책이죠. 근데 그 여기에 그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. 근데 여기 연화산인데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. 이름답지 않게, 이름 같지 않게. 정말 뭐 여기 뭐 뭐지? 뭐, 단합하고 여긴 쳐야 되겠네요, 여러 사람이. 뭐, 여기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있을까요? 이 연화봉 꼭대기에. 저는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면서도 그 쓰레기가 더럽잖아요. 그 쓰레기 주우면 손도 더럽혀지고 그러죠. 손은 더럽혀질지언정 그 저는 연꽃처럼,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, 쓰레기에 더럽혀지진 않죠. 제 마음이 오히려 쓰레기를 주우면서 깨끗해지죠. 근데 여기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네요. 이게 그 연화봉 꼭대기 참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네요. 여기 참 안타깝네요.